네, 안녕하세요. 대기환경 기사 산업 기사를 준비하시는 선생 여러분, 저는 배우락의 대기 강사 고경입니다. 자, 여러분, 이 자격증, 기사 산업 기사 자격증을 따겠다고 생각을 하셨으면은 이제 궁금하신 게 많으실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뭐 시험이 어떤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그리고 나는 뭘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합격하는지 거의 궁금하실 건데, 자, 이런 거 찾아서 헤매시지 마시고 이제 이 영상, 자, 이름하여 이제 대기환경 산업기사 이제 2024년 필기 합격자라는 설명회 통해서 여러분이 모든 궁금한 거를 다 해결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궁금증을 다 풀어드릴 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첫 번째 여러분 궁금해 하실 거 이제 시험에 관해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자격증, 이 시험을 여러분 합격하시면 이 기사랑 산업기사 자격증을 얻으시겠죠.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이 이 법으로 정해진 사업장마다 이제 필수 환경기술인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뭐 대기환경 기사, 그죠? 자격증 소지자 한명 이상, 아니면 이종 같은 경우는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네, 소지자 한명 이상. 이런 식으로 여러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취업을 준비를 하실 때 보통 이제 이런 사업장들은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이제 특히나 환경에서는 더 자격증이 선호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대학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전문대라든가 여러분이 아니면은 이제 이 환경에 관련된 이제 직종에 가시려고 하면은 자격증이 필수로 필요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겠죠? 자, 근데 여러분이 그러면 이 시험을 볼수 있냐? 기사나 산업기사, 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냐? 이게 바로 응시 자격이에요. 그래서 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응시 자격이 있고요.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응시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 기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학점을 얼마 이상 내가 취득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자세한 사항이 이제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기사나 산업기사 혹은 기능사 준비하시면 필수로 가야 돼. Qnet에서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배우락 이제 대기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초보 가이드 오시면은 여기 수험 정보 합격 수기 그리고 초보 가이드 그죠? 그리고 CBT 필기시험 가이드 한 변의 합격 학습법 이런 거 여러분 정말로 공부하시기 전에 필수적으로 좀 한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다 이제 각각의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꼭 이제 확인하시고. 자, 그럼 2024년 여러분 준비를 하시는데요. 자, 대기가 시험 일정이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자, 이제 1년에 3회인데 1, 2, 4회였거든요. 근데 CBT로 이제 기사까지 전면 이제 바뀌다 보니까 굳이 이제 뭐 장소를 섭외하고 이럴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1, 2, 3, 4회로 나눌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1, 2, 3회 기사랑 이제 수질과 대기 동일하게 이제 1, 2, 3회로 딱 끝납니다. 그래서 대기 같은 경우에는 원래 1, 2, 4회였는데 지금 1, 2, 3회로 바뀌었으니까 일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원서 접수, 필기 접수, 그다음에 시험일, 그다음에 응시 자격 서류 제출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이 응시 자격 서류 제출해서 아까 제가 응시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대학 졸업 예정자다 그러면은 내가 학점 이수를 얼마나 했는지 이런 거 여기서 다 확인을 하니까 그 전까지 그러니까 시험 보기 전에 응시 자격 여러분 되는지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거 서류 제출 안 되면은요 필기 합격 안 돼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응시 자격 서류 제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실기 2차를 보시고 최종적으로 2차에 확인 이제 합격을 하셔야 이제 기사 자격증, 산업 기사 자격증을 딸수 있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 일정 그 다음에 특히나 응시 자격 되는지 요거 시험 보기 전에 여러분 공부하기 전에 꼭 한번 더 확인을 해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좀 오래된 얘기인데 수질환경 기사 자격증 취득할 때 필기 합격했거든요. 야, 진짜 바보짓을 한번 했어요. 응시 자격 서류 제출하려고 보니까 학점이 진짜 1점 모자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봐야죠. 이런 바보짓 하지 마시라고, 네,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응시 자격 되는지 학점 특히나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필기시험, 1차 필기시험 어떻게 봐야 되냐? 자, CBT 형식으로 봐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여러분 지필시험하고, 그러니까 우리 종이를 통해서 지면으로 보던 시험하고 차이가 뭐냐면요.
컴퓨터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킹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지면에 마킹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에 마킹을 합니다. 마우스 가지고 클릭을 해서 답을 체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CBT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객관식 1차는 4지선 대형으로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 기사는 다섯 과목, 그다음에 산업 기사는 이 중에 한 과목 빠져서 네 과목을 봅니다. 그러면 각 과목마다 20문항이고요. 과목마다 소요 시간 30분이기 때문에 기사는 다섯 과목 100문제겠죠? 그래서 2.5시간, 산업 기사는 네 과목이니까 80문제고 총 2시간 걸립니다. 그러면 이 CBT가 뭐냐, 여러분 볼게요. 컴퓨터로 시험을 봐요. 그리고 시험 회차가 1부부터 8부까지 여러분 어떤 회차, 예를 들어서 내가 1회를 이제 응시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시간을 여러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느 시간에 봐야지. 1부부터 8부까지 이렇게 시간을 정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뭐가 가능하냐. 대부분은 아니지만 어떤 분은 내가 한 번에 쌍기사 봐야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대기기사 1부에 보고 동일한 날짜, 동일한 장소에서 뭐 예를 들어서 오후 같은 경우, 오후에 내가 오후에는 수지를 봐야지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 접수가 가능하긴 한데 여러분, 근데 둘다 잡다가 둘다 놓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충분히 알고 공부를 했다 하면은 쌍기사 도전하실 수 있지만 아니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내가 오후에 진짜 시험을 볼 건데 오전에 다른 과목해서 CBT 연습해 봐야지 이럴 수도 있긴 있어요. 그죠? 자, 어찌됐건 한 회당 다른 이제 자격증이 동시 지원 접수가 됩니다. 단 이렇게 시간, 날짜 여러분 조절해서 접수할 수 있으니까 그거 참조로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시험 유형을 보면은요. 자, 옛날에 지면으로 할 때는 A형, B형에서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문제 바꿔서 순서 바꿔서 이제 동일한 문제로 냈는데 지금은요. 자, 컴퓨터로 돌리다 보니까 개개별로 문제 번호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개개별로 시험 유형이 다 다르게. 그래서 같은 이제 컴퓨터실에서 보더라도 나랑 그 옆에 있는 사람 또그 옆에 있는 사람 같은 과목을 보더라도 문제 순서 다 다르기 때문에 컨닝 안 됩니다. 그걸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문제 출제는 이제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가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문제은행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문제은행에 문제 데이터가 기존에 이제 출제됐던 기출 문제들이 다 들어있고 일부 신규 문제 넣습니다. 그리고 돌리는 거예요. 돌려서 이제 난이도라든가 이런 거 조절해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요 CBT 여러분 시험 보실 때 제일 궁금한 거, 이거 계산 문제 많은데 종이 사용되나? 네, 종이 사용되는데요. 내가 가져간 종이는 안 되고요. 거기서 배포하는 연습장이 있어요. 이게 무한으로 제공이 되니까 여러분 부족하면 더 주세요. 손들어서 받아서 이제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시간이 2시간 반, 2시간이면 솔직히 여러분 내가 공부를 좀 했다는, 준비를 했다는 그 전제 하에서 시험 시간 충분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검산이라든가 이런 거 충분히 할수 있으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여러분 시험 망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분히 여러분 연습하고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비공개 시험이에요. CBT로 바뀌고 나서는 시험지를 가져갈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연습장도 이제 한마디로 내답 적을까 봐 사실은 다 회수해 갑니다. 그래서 시험 후에 이 연습장 내가 작성한 이제 그 연습했던 종이 다 회수해 간다는 거 아시면 될것 같아요. 기출문제 공개가 지금은 안 돼요. 근데 CBT가 도입되기 전에 산업기사는 이미 2001년부터, 그 다음에 기사 같은 경우에 2002년 3회부터 지금 CBT가 도입이 돼서 그 이후에 나오는 시험은 전부 다 비공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마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를 보더라도 요 2022년 3회 이전 문제가 이제 기출 문제로 나와 있을 거예요. 이게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 연습을, 기출 문제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뭘, 그 다음에는 이제 CBT 복원 문제라고 하죠. 복원 문제라던가 아니면 예상 문제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 연습하는 걸로 아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CBT 출제 되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개개별로 다른 문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케바케예요. 그렇지만 그리고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다른 방식이니까, 컴퓨터라는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이걸 적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배우랑 홈페이지 오시면 모의고사 있습니다. CBT 모의고사. 그걸 통해서 여러분 적응을 이미 하시고, 아, 이런 방식으로 CBT 시험 보는구나. 그리고 내가 예상 점수 얼마인지 확인을 하시고, 이제, 그리고 출제 방식은 근데 동일해요. 지면이든 CBT든. 왜냐면은 같은 문제은행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게 정말 우리 60점 이상, 그죠? 합격 점수 이상 받을 수 있게, 특히나 시간 아껴야 되겠죠. 그래서 빈출 문제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CBT로 바뀌어도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서, 그죠? 기본에 충실하게 이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봐야 될거 봐야 돼요. 봐야 될 거. 그리고 드려야 될 시간 드려야 돼요. 최소한은. 그래서 어떤 분은 얘기를 해요. 저 기사만 볼 건데요. 산업기사 꼭 봐야 돼요? 아, 이건 안 봐도셔도 돼요. 기사를 보시는 분은 기사와 기출 문제만 보셔도 되고요. 산업기사를 보시는 분은 산업기사 기출 문제만 보셔도 됩니다. 근데 이두 개의 어떻게 보면은 베이스는 그죠? 이론적인 내용은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은 여러분 다 알고, 그리고 기출 문제는 각각의 이제 기사나 산업기사 나눠서 시간 없을 때 그렇게 보셔도 돼요. 그리고 또 말씀드릴게. 산업기사랑 기사랑 그럼 따로 봐야 되겠네. 근데 같이 봐야 될게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바로 법규랑 공정 과목 같은 경우에는 둘다 같이 출제돼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 같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 제가 얘기한 거 법규 공정 이게 다 과목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사는 다섯 가지 과목, 개론, 연속공학, 방지기술, 공정, 법규 이렇게 다섯 가지 과목 나오고요. 산업기사는 이 중에서 연속공학이 빠져서 이제 네 과목이고 80점인데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세요? 산업기사가 방지기술만 있는데요. 사실은 내용으로 보면은 기사의 연속공학에 해당하는 부분이 방지기술 20문제 중에서 40%, 그러니까 8문제 정도는 나와요. 이게, 그래서 산업기사 수험생분들도 사실은 연속공학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응시 조건이 내가 기사랑 산업기사를 다볼수 있다 그러면 굳이 산업기사 안 보셔도 기사 보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응시 자격이 기사를 볼수 없다 하시면 이제 공부는 다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이제 산업기사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사나 산업기사나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공부해야 될거 똑같다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어차피 연속공학이 과목만 없다 뿐이지, 방지기술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합격 기준 볼게요. 각 과목별로 여러분 40점 이상. 이제 40점이 안 되면 과목 까락이라 그래요. 그래서 과목이 까락되지 않고, 그리고 총점이 60점 이상. 그래서 총 점수 60점 이상, 과목마다 40점 이상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기사는 이제 과목당 40점 이상이라는 거는, 자, 기사든 산업기사든 전부 다 20문제 중에 8문제 이상은 꼭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7문제만 맞았다 그러면 이거 과목 과락이라서 총점이 60점이 넘어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둘다 충족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전과목에서 이제 기사는 100문제 중에 60문제 이상, 산업기사는 80문제 중에서 48문제 이상 맞아야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 이렇게 합격하는구나. 시험 이렇게 출제되는구나. 알았고, 그러면은 시험이 정말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우리 출제 경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유형별로 전체적으로 보면은 단답형, 장답형, 계산형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눴을 때 기사랑 산업기사 동일하게 단답형이 전체 60%가 넘어요. 근데 요 전체 60% 넘는 이유가 단답형만 거의 100% 나오는 과목이 공정과 법규입니다. 이 과목을 제외한 개론과 그다음에 뭐 기사면 연속공학 혹은 또 방지기술 요세 가지 과목에서는 보시면은요 이두 과목 빼놓고 보면은 지금 단답형 비중이 확 줄어요. 대신에 장답형과 계산형 비중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개론과 연속공학 방지기술은 계산형이 특히나 많이 나온다는 거 여러분 봐주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은 요 단답형, 뭐 장답형 이게 뭐냐 한번 볼게요.
자, 단답형은요, 짧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의라든가 종류 물어보는. 진짜 내가 알면 맞추고, 봤으면, 눈에 익어서, 외웠으면 맞추고, 안 외웠으면 틀리는 문제. 그러니까 모르면 찍어야 되는 문제. 단순 암기로 공부하는 게 단답형입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요,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근데 공부하는 방법은 쉬워요. 암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주 보면 돼요. 그러니까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데, 그래서 어떨 때 보면은 보통은 요 부분에서 요게 빈출이에요. 그러니까 이 빈출 문제에서 출제될 확률이 다른 것보다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단답형이 많이 나와서 범위가 넓어진다. 그러면은 이제 점수 편차가 굉장히 좀 심한 경우가 많아요. 단답형이 많이 출제되면 그래서 점수 편차가 좀 큽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우리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네, 범위가 넓으니까 범위를 줄여서 잘 나올 빈출 부분을 공략을 해서 이제 점수를 얻는 거예요. 왜냐? 이 넓은 범위를 여러분 다 공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다 공부 못합니다. 어차피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전부 다 머릿속에 넣었다고 해서 내 머릿속에 저장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어차피 내 머리 용량은 한계가 있고 그러면은 내가 공부할 부분은 내 머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별로 안 나오는 부분을 공부하는 것보다는 잘 나오는 부분만 내 머리 용량이 허락하는 한에서 요만큼만 공부하면은 내 점수 얻을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저요 부분이 바로 단답형 문제고요. 계산형 문제는 우리 계산기 사용하는 겁니다. 계산기 사용해서 계산하는 문제. 근데 여러분, 계산형 문제 나오면은요. 뭘 해야 되냐? 그냥 이거 공식에 단순 대입하는 문제도 있지만 문제를 보고 얘가 어떤 조건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요. 바로 이 계산에 관련된 원리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조건을 이제 한마디로 분석할 수 있고, 이 조건에 따라서, 아, 얘는 어떤 유형이네. 그럼 어떤 공식을 써야겠다. 그걸 우리가 요렇게 하고, 그리고 공식에 이제 한마디로 이제 대입해서, 숫자 직접 대입해서 계산기 넣어서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근데 계산형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 계산형은 작은 범위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계산 원리만 알고 요 공식에 맞춰서 여러분 대입하는 요 연습을 많이 하시게 되면은 이 부분 다 여러분 점수 따기 쉬워요. 그래서 계산형은 요렇고요. 그다음 장답형 같은 경우에는 제일 좀 복합적이에요. 이해도 해야 되고 외워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 이론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 외울 수 없기 때문에 원리, 이해,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요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장답형입니다. 그래서 공부하기가 제일 까다로워요. 그래서 장답형 문제가 많이 출제되면 문제 이제 점수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유형별로 우리 봤고 어떻게 출제되는지 살펴봤어요. 그러면 각 과목마다 어떤 특징이 있냐, 그거 한번 볼게요. 자, 기사, 산업기사 비슷합니다. 개로는요, 기초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든 개론은 백그라운드, 배경 지식이기 때문에 이 개론을 우리가 마스터하지 않고서는 뒤에 연소나 방지나 공정, 법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적인 부분에서 여러분 잘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내용이 많아요. 각종 이제 뭐 대기, 원래 깨끗한 대기 상태는 어떻고 오염이 된 대기오염은 어떤 게 있고 그거에 따라서 각종 이제 오염 물질은 뭐가 있고 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이런 것들, 백그라운드들, 용어들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단답형, 장답형, 계산형이 골고루 출제가 돼요. 자, 두 번째 과목 연소공학은요. 뭐냐?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가 대기오염이 왜 일어날까요? 결국에는 산업혁명 이후로 화석연료 써서 그래요. 화석연료라는 게 석탄, 석유죠. 그죠? 공장에서 화석연료 사용을 하면 우리가 동력을 얻으려면 얘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나오는 게 이걸 뭐 하는 거예요? 화석연료를 연소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연소시켜서, 그죠? 연료를 연소시켜서 나오는 여러 연소 부산물들. 얘가 결국에는 대기오염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소공학을 하는 겁니다. 자, 연소를 어떻게 시켜야, 그죠?
한마디로 이 연료를 우리는 그래서 가장 이 대기물질이 절 나오게 하는 이상적인 상태가 바로 완전 연소예요. 그 완전 연소 시키려면 연료는 뭘 쓰는 게 좋고 공기는 얼마나 필요하고 이때 연소 가스량 얼마나 나오고 그럼 대기물질 얼마나 발생할지 이런 거 보는 거거든요. 연소 상태 뭔지. 요게 연소공학입니다. 그러니까 연소공학을 우리 배우는 이유는 결국에는 대기물질이 이 화석 연료를 연소시키면서 생기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얘는 반반이죠. 계산형과 단답형이 대부분 많이 나오는데 계산형 문제가 비중이 굉장히 커요. 연소공학은요. 그리고 방지 기술은 여기 나온 대기열 물질, 이 연소 부산물을 어떻게 우리가 한마디로 없애지? 그래서 우리 먼지 같은 거를 잡는 장치를 집중 장치라고 그러고 가스를 처리하는 방법이 가스성 물질 처리예요. 그래서 우리 먼지를 우리 입자성 물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두 가지 처리 방법을 배우는 게 방지 기술이에요. 얘도 역시 계산형이 많죠. 그죠? 그래서 연소공학과 방지 기술은 계산 문제가 다른 거에 비해서 많이 나온다는 걸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공정시험 기준과 법규 보면 공정시험 기준은 여기 나오는 대기물 물질을 농도가 얼마일까? 그걸 알아야 사실은 이제 법규로 예를 들어서 법규로 싹스는 얼마 이상 뭐 예를 들어서 5ppm 미만이어야 돼. 이거 이상이면은 벌금 내야 돼. 혹은 처벌받아라고 한다면 이게 5ppm이라는 농도를 측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회사 저 회사 각각 다른 기준으로 측정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다 자기한테 유리하게 조금만 할 거란 말이에요. 막 공기 타서 희석해갖고 농도 줄이려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아주 공정한 시험 방식으로 그죠? 뭐라는 거예요? 이런 농도라는 거를 측정을 해서 어떻게 해요? 정확한 이제 이 회사 저 회사 다 같은 기준으로 측정해야 결과가 비교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벌금을 매길 수 있겠죠. 그죠? 법을 적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기준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 물질마다 어떻게 시료를 채취하고 실험 방법은 어떻고, 그러면 이때 사용하는 이제 기기들 분석은 어떻게 하고, 전부 다 이제 단답형 문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양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는 얘는 우리가 빈출 문제 가지고 여러분 볼 수밖에 없고요. 목표치를 낮춰서 이제 목표 점수를 낮춰서 결국에는 빈출 문제 가지고 양을 줄여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각각의 이제 경우에 따라서 관련 법규, 대기 관련 법규를 배우니까 얘도 단순암기인데 양이 엄청 많아요. 얘는 100% 단순암기예요. 그래서 이 법규랑 공정시험 기준 같은 경우에는 단순 암기, 단답형 문제가 많고 양이 많다 보니까 이제 목표를 줄여서, 이제 점수를 줄여서 빈출 문제 가지고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기사 같은 경우에는 목표 점수 이렇게 제가 설정했습니다. 공정과 법규가 굉장히 목표 점수가 낮죠.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 빈출만 봐도요, 한 65점에서 70점은 솔직히 받아요. 그래서 여유치 두고 이렇게 목표 점수 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개론 같은 경우에는 얘는 다 공부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마스터 해야 돼요, 거의. 그래야 뒤에 이제 과목들하고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그리고 쉬워요. 점수 따기 쉬운 부분이 있고, 일단 기초적인 부분이니까 여기에서는 안정적 점수 85점으로 확보를 하시고 이 이상으로. 그다음에 연소공학은 계산형 비중 앞에서 봤지만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연소의 원리를 여러분 이론 통해서 이해하고 이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연습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연습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그 원리를 이 문제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 푸는 연습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소계산, 특히나 이제 보시면은 연소계산, 공기량 계산하는 거, 뭐 산소량 계산하는 거, 뭐 연소가스량 계산하는 이 연소계산 비중이 계산형 중에서도 이제 엄청 크기 때문에 요 부분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계산형 한마디로 공략해서 계산형을 보려면은 이 연소원리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것도 또 따라와요. 그걸 통해서 80점 이상 확보를 해 주시고요. 그 방지기술도 계산형 비중 크다 그랬죠. 그죠? 거의 이제 집중장치 가스성 물질 처리해서 80% 이상 나오고, 그리고 계산형이 또 전체 이제 32% 정도 나오기 때문에 요 부분, 빈출 부분 공략해서 공부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제 전략의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공정과 법규는 목표치 줄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목표치를 줄인다는 얘기는 범위를 요만큼만, 40%만 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목표치를 줄여야 목표 점수를 낮춰서 이제 빈출 부분만 보죠.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전체 공부해야 될 범위의 40%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시간을 아낄 수 있어요. 근데 빈출을 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점수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올 부분을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안정된 점수는 또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이 엄청 많기 때문에 여러분 다 보지 않고 정말 중요한 부분,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 그것만 딱 보시면 돼요. 진짜로. 여기에서 그거 말고 나오는 건 버려도 됩니다. 우리는 잘안 나오는 거, 별로 안 중요한 거, 외우기 힘든 거 이거 버릴 거예요. 그리고 정말 잘 나오는 거, 꼭 외워야 되는 거. 그죠? 이거 솔직히 제가 40%라고 했지만 이것도 전체가 20%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이거, 자, 제가 말씀드렸죠. 사실은 65에서 70% 이상은 커버 가능하다고요. 그죠? 근데 여기서 내가 실수할 수 있으니까 목표 점수는 좀더 낮게 잡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공부할 시간 확 줄일 거예요. 1, 2, 3 과목은 여러분 진짜 충실하게 공부하시고 공정법규는 제가 강의, 이론 강의 통해서도 꼭 봐야 될 것만 제가 딱 말씀드릴 거예요. 그 부분 위주로 여러분 봐주시면 됩니다. 왜냐? 어차피 단순 암기예요, 여러분. 그리고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 머리 용량이 이거 다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부분만 본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산업기사도 비슷해요. 하는 그 학습 방법은 똑같아요. 개론 방지 기술 충실하게 보시고요. 그리고 공정 법규는 이제 한 과목이 줄었으니까 다섯 과목이 아니고 네 과목이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이 우리 10점씩 목표 점수를 높여서 이제 요렇게 좀더 여기에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어차피 볼거 봐도 65점에서 70점 맞는다고요. 그래서 그 정도 높여서 여러분 봐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과목별로 우리 그럼 어떤 순서로 해야 될까요? 네, 제일 기초가 된거 개론이라 그랬죠. 개론 먼저 하고 그다음 여러분 이제 연소공학을 봐야 이 연소공학에서 나오는 부산물들 이제 이 대기온 물질을 어떻게 줄여야 될지 방지 기술까지 볼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순서대로 1, 2, 3으로 해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공정과 법규는 공부 스타일이 아예 다르다 그랬죠. 100% 거의 단답형이기 때문에 이제 이 내용과 동시에 가셔도 되고 아니면은 3번까지 하고 나서 4, 5번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외우는데 좀더 시간이 걸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투트랙으로 1, 2, 3 순서대로 하고 4, 5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나 지금 시간 여유가 있다 하시면 1, 2, 3, 4, 5 이렇게 순서로 가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럼 배우락 이제 커리큘럼 보셔야 되겠죠. 자, 여기에 이제 기본 이론 있습니다. 자, 기본 이론에서 여러분이 얻어야 될 거는요. 바로 이 원리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장답형과 계산형 문제의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신 기출 문제를 통해서 특히나 계산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마디로 문제 연습 문제, 기출 문제 통해서 이 문제에 어떻게 적응을 하는지, 유형별로 어떻게 조건이, 이 앞에서 배웠던 이 이론적인 내용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거 적응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장답형 문제 같은 경우에도 내가 배웠던 그 원리를 가지고 어떻게 문제에다가 대입을 하는지, 그죠? 그거 푸는 연습, 한마디로 실전 연습을 하게 돼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핵심 요약집 통해서 이제 여러분 한번더 시험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여러분 요거는 여러분 아마 신청해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집. 그래서 핵심 요약집 신청하셔갖고 시험장 들어가기 직전에 여러분 그 짜투리 시간에 암기해야 될거 공식이라던가 아니면 내용들 최종 이제 마무리하시고 그 다음에 합격하시면 돼요. 자, 요렇게 해서 우리 배우락 커리큘럼까지 살펴봤어요. 자, 여러분 요거 기본 이론에서 이런 것들, 최신 기출 문제에서 이런 것들, 그죠? 요 핵심 요약집까지 여러분 같이 봐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정말 시험에 관련해서 궁금한 거다
살펴봤어요. 그죠? 그리고 필기 이제 합격 전략 설명회도 있고요. 자, 필기 보시고 나면 또 실기 보실 텐데, 실기는 또 따로 합격 전략 설명회가 있으니까 여러분, 요 영상, 다른 영상 또 같이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필기 시험 이제 준비하시기 전에 필요한 궁금증 다 우리 해소했으니까,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시간을 들여서 백투더 베이직 이제 기본적인 거 하나하나씩 쌓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본 강의에서 우리가 그백 투더 베이직 해서 필요한 거 하나하나 쌓아가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